1번. 자, 0,-2에서 L은 절대값 X에 근 두 접선에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이때 그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뭐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얘가 우함수라는 특징은 알고 있잖아.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나 1 집어넣나 똑같은 값 나올 거고. 맞죠? 근데 그래프도 그려보면 그래프의 경우는 이렇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지금 좌우대칭인 그래프입니다. 맞죠? 근데 0,-2가 만약에 뭐 이쯤에 있다. 0,-2에서 접선을 그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가 지금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렇게 접점이 여기 생겼겠죠. 여기인지 앞인지 모릅니다. 그건 내가 그린 겁니다. 이거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나요? 여기 접점이 생기겠죠. 맞지? 당연히 이거 지금 좌우대칭이에요. 내가 그린 그래프라서 지금 이따위지만. 자, 일단은 요런 그래프인데 요때 생기는 요 예각, 요걸 예각이라 한다면 요걸 세타라고 하고 이 세타에 대한 뭘 구하자? 탄젠트 값 구하자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접근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차로 알 수 있는 거죠. 기억납니까? 예전에 했던 거. 예전에 우리 어떤 거 했어요? 탄젠트 값 있을 때. 하나는 직선 이거고 하나는 직선 이거면 이 사이에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는 전체 큰 각에서 작은 각 베타를 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은 거였잖아. 그러면 얘는 우리 뭔지 알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플탄 탄분의 탄 마이너스 탄 이런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정리하면 되는 문제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자 이거죠. 그럼 일단 접점을 몰라서요. 내가 접점의 좌표가 안 나오면 무조건 잡아야 되죠. 접점의 좌표를 내가 요 점으로 잡을게요. 요걸 T라고 합시다. 됐나? 양수입니다. 지금 잡은 T는. T라고 하면 얘는 T, ln 절대값 T가 아니고 그냥 ln T가 되겠죠? 내가 T를 양수라고 가정해버렸으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쟤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 이거에 대한 것만 얘기합니다. 어차피 얘와 얘의 기울기는 부호만 반대야. 맞지?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내가 지금 안 구하고 양수로 구하는 걸로 간다. 그러면 y는 lnx라는 그래프에서 얘 미분하면 y'은 뭐가 돼요? x분의 1이 되죠. 됐나요?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 이꼴 얼마다? t 집어넣으면 t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놈의 직선은 t분의 1에 x-t 플러스 lnt가 되겠죠. 맞나? 접점 알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아니깐요. 근데 이 직선이 하필이면 뭘 지난다?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을 지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lnt가 되고요. 이해했나요? 0, 마이너스 2 대입한 거죠. 그럼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lnt가 되니까요. t 이꼴 얼마 돼야 돼요? 뭐야? t 이꼴 2분의 1이 돼요. 됐나요? t가 2분의 1이니까 다 했죠, 이제? 기울기는 얼마 된다? e가 돼버리죠. 역수관계니까. 됐나? 그럼 이놈의 기울기가 지금 뭐다, 이거? e다.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자동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e다가 되겠죠. 정리됐나요? 됐어요? 아니 생각해봐. 이거분의 이게 2로 나왔으면 이거분의 이거는 똑같이 2로 나오겠죠. 길이로 따진다면 대칭이니까. 당연히 부호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러면 자 내가 요렇게 정리하자. 여기는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는 이 각을 베타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이 세타 값은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그럼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될 거고 얘는 1 플러스 자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1 마이너스 2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도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 2 되겠죠. 맞나요? 됐어요? 답은 이게 끝이에요. 근데 문제가 지금 분모가 2제곱 마이너스 1로 나왔기 때문에 분모 문제 위치 바꿔버리면 2제곱 마이너스 1 자 부호 바꿔버리면 그럼 얘는 2,2가 되겠죠? 답은 몇 번이야? 4번 나오는 거죠. 2번
fx는 ln 2분의 x 제곱 플러스 1 빼기 kx고 x가 1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돼 있어요. 자, 극값을 가진다는 거는 프라임 값, 그러니까 미분했는 값에 도함수에 1 집어넣었을 때 0 나온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맞지? 그래서 일단 얘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어봐야 된다. 지금 아는 조건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미분합시다. f'x는요, 얘 미분하면 2분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얘 미분한 속미분 안에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얼마 돼요? 2x 마이너스 k입니다. 자, 요거 좀 귀찮으니까 저 2 곱하고 통분시킬게요. 요 2 곱하면 얼마 돼요? 요 2 곱하면 얼마 돼요? x제곱 플러스 2 되나요? 맞죠? 그럼 요도 2 곱해주면 되죠? 그럼 이거 4x 돼 있죠? 쌤 잘못 적었어요? x. 어? x. 어디요, 어디요? 2x. 아, 이거 x입니까? 어, 미안. 그렇지. 음악 쌤이 예린이 얼굴을 봤거든. 자, 이게 x죠? 그럼 여기 2 곱하고 여기 2 곱하면 여기 2x 되나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k인데 지금 분모를 이걸로 만들어놨으니까 통분시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의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됐나? 근데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 나올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f'1은 분모는 어차피 0 안 되니까 치우는데 분자가 0 될 거라는 거죠. 2-3k 근데 이게 0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k값은 또 얼마다 이게? 3분의 2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됐나요? 그럼 이 식을 계속 정리할게요. 얘 정리하면 또 귀찮게 나오네. k가 3분의 2야? 또 3 곱합시다. 분수 안에 분수 만들기 귀찮으니까요. 3 곱하면 얼마 돼요? 3의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요거 3 곱하면 6x 되고요. 마이너스. 자, k가 3분의 2인데 3 곱했으니까 2로 보면 되죠, 이제. 2 분배하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0 되는 값 다시 잡아줘야 되죠. 3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요거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요거 적을게요.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래요. 결론, 이 그래프는 1에서 극값도 가지고 2에서도 극값을 가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차피 얘 부호는 다 플러스니까 무시하고 얘 그래프 그리면 도함수 그래프로 대충 그리면 이거잖아. 1, 2가 되고 맞불마니까 얘는 무슨 값? 극소가 되겠죠. 얘는 극대값인 거야. 그래서 x가 1일 때는 극값을 가지긴 하지만 극소값이고 fx의 극대값은 2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뭐야? 극대값은 f2가 답이라는 거죠. 맞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ln 2 집어넣으면 3 됩니까? 맞죠? 마이너스 k가 3분의 2였는데 여기 2 곱해버리면 3분의 4 되겠죠. 됐나요? 답은 2번이에요. 3번 fx는 x분의 1 플러스 2ln x라고 돼 있고 이 fx의 변곡점에서의 라고 돼 있어요. 일단 변곡점 찾아야 되는데 변곡점에서의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뭐야 변곡점에서 접선을 꺼야 되니까 변곡점부터 찾아가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기울기도 찾아야 되죠. 좀 이따가 접선의 기울기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식을 깔끔하게 적어놔야 됩니다. 얘 정리합시다. 얘는 x제곱분의 자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하면은 2 남나? 맞지? 위에 거 미분하면 x분의 2인데요. x값 했으니까 빼기 x에 아니 x란다 빼기 1 플러스 2ln x의 미분한 값 1이죠.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 정리하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ln x가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기울기는 여기서 이제 정리할 수 있어. 이제 뭐 하면 돼요? 미분만 한 번 더 하면 되죠. 더블 프라임 구합니다. 자, 얘 미분하면요 분모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4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에 얘 그대로니까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2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얘 곱했으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2x 됩니까? 맞죠? 그 다음에 빼기
예미분 2x고요. a1- 맞죠? eln x. 자, xx 날리고 분모 x 세제곱이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냥 적을까? 요거 마이너스 2고 요거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4 되죠? 플러스 2ln x 이렇게 나오나요? 맞아요? 틀렸나? 4ln x구나. 좋았어. 4ln x. 따라서 이거 0 대기하는 x의 값이 변곡점이잖아. 맞지? 어차피 분모는 0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양수라는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0 되려 그러면 요거 1 돼야 되고 얘1 되려 그러면 x 이꼴 얼마다? 2다. 그래서 변곡점의 좌표는 2,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2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맞죠? 2분의 3 됩니다. 요게 변곡점의 좌표예요. 됐나? 이제 뭐 하자? 변곡점 좌표 알았죠? 그러니까 접점을 알았죠, 이제? 이제 또 뭐가 하면 돼요? 기울기 구하면 되나요? E에서의 기울기니까 미분계수에다가 E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F'E가 될 거고 여기 E 집어넣으면 E제곱분의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E제곱분의 1입니다. 그럼 이제 식 구할 수 있죠, 접선의 방식. y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고 이거 x축, y축 다 돼 있으니까 x절편, y절편 다 구합니다. x절편은요, y0 넣으면 돼요. y0이란 말은 얘가 2분의, 요 빼기 빼고 요게 2분의 3 돼야 되죠. 맞나? 그럼 얘가 3e가 되면 되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얘가 3e가 되면 약분 약분해가 2분의 3인데 마이너스에서 없어지잖아. 그래서 x절편 얼마 된다? 4e가 되겠죠. 됐나요? y절편은요? y절편은 x에 0 넣으면 돼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2분의 1, 2분의 4니까 이렇게 나오나요? 맞아요? 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죠. X축, Y축이 됐으면 X절편이 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4이고 이게 2분의 4라는 말이고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얘들 들이 곱하면 16인데 이거 2로 나눠야 되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8 이렇게 나오겠죠. 4번 FX는 2-cos X분의 sin X고요. 0부터 2파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됐나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고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되죠. 그래프 개형하려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죠. F'X는요? 자, 2-cos X를 제곱한 것뿐에 자, 얘 미분의 그대로입니다. 얘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쌤 좀 바로 붙일게요. 아니다, 그냥 적을까?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코사인 x에 2-코사인 x고요. 빼기. 얘 그대로 얘 미분이거든요. 얘 미분하면 뭐 돼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을까? 플러스 사인 되죠. 맞죠? 그러면 사인의 제곱 x가 되죠. 뒤에 거 사인이 있으니까. 됐나요? 요거 풀면 2-코사인 x 전체의 제곱이고요. 얘는 2코사인 x 남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됩니다. 됐나요? 일단은 문제에서 나온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일 수 있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인 데다가 2를 다 더해버리면 1부터 3까지 움직이겠죠? 맞나요? 그거 제곱했으니까 얘는 100% 양수입니다. 그럼 이거 0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얘만 쳐다보면 되죠? 맞나요? 자, 이거 부호 잡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했어요, 지금까지? 얘 기준을 먼저, 주호를 먼저 잡아주는 거죠. 얘 기준에 그래프 그린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뒤에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대충.
이 코사인 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당연히 얘가 2고 얘는 마이너스 2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얼마야? 1이 여기 있겠죠. 맞죠? 그리고 주어 기준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위에 있으면 뭐야? 뿔, 마, 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요점만 잡아내면 그래프가 어떻게 가는지 눈에 보인다는 거죠. 맞죠? 얘는 뭐 이거 0 되는 값이니까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값이 몇 도인데요? 60도죠. 3분의 8. 그럼 얘가 3분의 파이니까 얘는 얼마 돼? 3분의 5파이라는 거야. 결론! 얘는 3분의 파이에서 무슨 값을 가지고? 뿔마니까 극대를 가지고 3분의 5파이에서는 뭐다 이거? 극소를 가진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요 범위 안에서는. 자, 뭐 놔둘까요 이거? 그냥 계속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최대값 구하라 했어. 그건 다 했네요. 극대 극소가 문제 한꺼번에 다 나와있으면 최대치수는 자동 답이잖아. 맞지? 맞나? 당연히 0하고 2파이하고 집어넣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게 돼? 그냥 원래 그래프 따지면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5파이야. 맞죠? 그리고 여기가 0이야. 여기가 2파이야. 그럼 얘 그래프는요? 일단 얘가 극대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지? 맞나요? 그러면 지금 대충 이렇게 이렇게 잡아놨다 치고 이 점이 낮을지 이 점이 낮을지는 계산해주면 되는데 숫자를 집어넣기가 엄청 편하잖아. 왜냐하면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그냥 0이에요. 2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그냥 0이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 라인 두 개는 똑같은 라인이에요. 이거 0, 이것도 0이죠.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요. 자, 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럼 분모 얼마 돼요? 이거 적을까? 너무 암산 가지 말고. 2 빼기 2분의 1 되고요.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얘는 2분의 3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 돼요. 그 다음에 f 3분의 5파이는요. 얘는 2 빼기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겠죠? 대입한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루트 3이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니까 최대와 최소값은 얘들 둘이가 될 거고 문제에서 이 두 마리를 제곱해서도 알아냈죠. 그럼 얘 제곱하면 3분의 1, 얘 제곱하면 3분의 1, 두 개 더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5번.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때 그 fx는 xsin x 더하기 cosin x라고 되어 있는데 fx는 k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도록 하는 k값 다 잡아내라 이 말이죠. 자, 일단 k는 상수니까 놔두고요. 얘 그래프 그린 다음에 선 쭉 그어서 교점 두 개 잡아라 이 말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뭐야? fx 그래프 그릴 수 있냐라는 거죠. 자, fx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f'x를 구합니다. 예, 곱미분입니다. 앞에 것 미분하면 sin x죠. 자, 뒤에 것 미분하면요, cosine이죠. 맞죠? 근데 앞에 x 있으니까 뭐야? x cosine x예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저 뒤에 거 미분해버리면 마이너스 sin 되니까요. 이 미분하니까 뭐가 나온다, 이거? x cosine x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거 0 되는 놈 잡아주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각각 잡아봅시다. 이거 0 되는 놈, 얘가 0 되는 놈은 그냥 0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0 되는 놈은 뭐예요? 얘가 0 되는 놈.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도 됩니다. 됐죠? 내가 왜 이것만 잡았냐? 얘 우함수죠? y축 대칭이란 말이야? 얘 기함수죠? 얘 기함수죠? 기기 하면 뭐 나와? 우함수 나오죠? 우함수랑 우함수랑 더하면 우함수입니다. 맞나요? 2차함수랑 2차함수랑 더해서는 2차함수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게 최고창이 없어지지 않는 케이스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야. 근데 난 뭐만 그리겠다? 0부터 오른쪽만 그리겠다 이 말이야. 0부터 2파이까지 그린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대칭시켜서 왼쪽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쌤이 오른쪽만 잡아버린 겁니다. 일단 0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0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0. 이거 1이죠. 그 얘는 0,1에서 시작하는 놈이에요. 자, 일단은 얘 그래프에서 부호 잡아봅시다. 코사인 그래프는요, 보세요. 코사인 그래프는 자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2분의 파이고 이게 2분의 3파이죠. 맞죠? 아까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거지만 얘는 뿔맛뿔입니다. 근데 사인의 그래프는요, 사인한다 미안, x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나오죠. 맞죠? x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는 말은 뭔 말인데, x만 봐. 지금 이 코사인 보지 말고요, x 축하고 y는 x만 봐. 이렇게 보여줄까? 이게 맞불이죠. 그래프 두 개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y는 x 하면 이거 맞불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요 부분은 0부터 2파이까지는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야. 맞죠?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고,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얘는 플러스인데 얘도 플러스죠. 당연하게 얘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오른쪽만 그린다 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결론, 이 부호는 뭔데? 뿔맛뿔입니다. 내 말 이해돼요?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요 구간에 하나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어차피 두 개 곱해봤자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아 얘는 뿔맛불로 나오고 그게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기준이야. 그러면 대충 정리할게요. 대충 얘가 왼쪽만 그리면 오른쪽만 대충, 지금 대충 그리는 겁니다. 여기가 2분의 파이라 하고 여기가 2분의 3파이라 하고 여기가 2파이라 하면 0 집어넣을 때 1 나왔어요. 맞죠? 근데 뿔맛불이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극대 극소니까요. 그럼 이 점이 얼마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냐? 요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되죠? 요거 2분의 파이 되고 이거 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분의 파이야. 네, 다시 그릴 겁니다. 그냥 대충 그리고 있는 거야, 숫자. 2분의 3파이 얼마냐?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얘는 0 되고요. 얘는 2분의 3파이인데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기 이렇게 돼 있겠네. 맞죠? 마이너스 2분의 3파입니다. 그 다음에 2파이 집어넣으면요, 얘 2파이고 이거 0 되고 날라가고요, 요 2파이 집어넣으면 이거 1 되죠. 똑같이 요 라인으로 올라오겠네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해 되겠나요? 됐죠? 정리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대충 그려볼게요. 우린 그래프를 알아야 되죠? 아까 나왔던 게 0이고, 요게 1이고, 요게 2분의 파이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파예요. 그리고 요게 2분의 파이고, 대충. 선생님, 그냥 대충 할게요. 요게 2분의 3파이고, 요게 2파예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2파이가 있겠죠. 그럼 일단 내가 왼쪽에 그린 그래프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0에서 시작해서 요 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 요 정도까지 왔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나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얘도 뒤집으면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요 정도 점인데 쌤이 잘못 잡았네. 하여튼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건강한 치아 모양이다. 자, 일단 요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K라는 직선이 있는 거죠. 직선 K를 꺼서 두 개의 교점이 되도록 해라. 그럼 첫 번째 될 수 있는 거는요, 요거예요. K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일 때. 맞나요? 그러고 쭉 내려보면요, 이거 내려가자마자 몇 개 돼? 네 개 됩니다. 맞나요? 안 되죠. 그러다가 접할 때 딱 되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되니까 또 패스. 더 내려오면 다시 네 개, 네 개, 네 개 나오다가
다시 이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일 때 뭐가 된다? 두 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K의 값들에 뭘 구하자? 합을 구하자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겁니다. 정리 되겠습니까? 결론은 그래프 그리는 문제였다는 거죠. 됐죠? 6번. 좌표평면 1을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매개변수 이용해서 나타냈어. 이때 속력이 1인 시점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 결론은 그냥 속도와 가속도 구하란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크기는 어차피 제곱제곱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속도 구하기려면 일단 속도부터 구해야 되죠. 속도는 지금 어떻게 돼요? x'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거 x, dx dt죠? dx dt죠?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2 cosine t입니다. 자, y' 어떻게 돼요? 얘는 2 마이너스 sin t죠. 맞죠? 한 번 더 미분할게요.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2 sin t가 되고요. 얘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cosine t가 됩니다. 됐죠? 결론은 이 t값 구한 다음에 여기 집어넣고 얘들 제곱제곱해서 더한 값 얼마냐 묻는 거야. 됐죠? 일단 문제에서 첫 번째 준 조건이 뭐냐면 속력이 1이래요. 속력 1이란 말은 이게 속도가요 지금 2 cosine t, 2 마이너스 sin t였는데 이거의 속도는 루트 2 cosine t의 제곱 쌤 바로 적을게요. 그냥 제곱해서 바로 적을게요. 4 cosine 제곱 t 플러스 4 마이너스 4 sin t 플러스 sin 제곱 t 이거 풀면 1이다 이 말이야. 맞나요? 그럼 양변 제곱하면 이것도 1이라는 건 이미 알죠? 됐어요? 그럼 여기 안에 게 1인데 지금 보니까 얘랑 얘랑 없어질 기미는 안 보이고요. 요거 정리시킵시다. 얘 정리하면 4 마이너스 4 sin 제곱 t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sin t 플러스 sin 제곱 t 이꼴 1이라는 거고 정리만 시키면 sin 제곱 마이너스 4는 이항하면 3 sin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sin 마이너스 4 sin t는 이항하면 플러스 4 sin t가 되고요. 그 다음 두 개 다음 8이었는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7 되죠. 그러면 얘는 3 sin t 얘는 sin t 얘는 플러스 7 마이너스 1 은영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 그러면 sin t 이꼴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7 당연히 못 씁니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sin t는 얼마인데? 1. 그럼 얘로 따라가야죠. sin t가 1이면요 t 이꼴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파이죠. 됐나? 결론 t가 2분의 파인 것도 알았으니까 이제 t 2분의 파 집어넣으면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2분의 파 집어넣으면 1 되죠? 맞나요? 요 2분의 파 집어넣으면 0 되죠? 맞나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가속도죠?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요? 제곱하고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다시 그냥 뭐가 돼버려요? 2.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답은 얼마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되겠죠.